야, 그 저 남진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있지 않을까? 저 푸른 초원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아이고, 이거 노래 좋지 않을 꽝, 이거. 이 노래처럼 양 지록 좋게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 것 꽝. 견디 제주도가 양 막 좋대니 누나 냥. 어떤 사람은 헌돈 살아보고, 어떤 사람은 1년도 살아보고 그러는데 양, 마을의 왕, 마을 여기 주민하고 양, 잘 손심한 양, 재미지게 살아야 되는데 양. 근데 요요 한남리도 양, 막 서울 사람들 안에 막 사람 때님 수다게 그 사람들 양, 좀 저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좀 어떤 잘 헌신디 양, 나가강 한번강 바부쿠다 한번 그룹서들 한번 가보게 마시. 날씨도 좋고 밭대가 딱 좋게. 아이고 멋있다 임신다. 아 멀어서. 아이고 감수다. 아이고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원 무사공 도 사람 도우려 먹으면서 가게 원. 그 밭대 갈 때 천천히 가면 되죠. 아니 회사나 마나 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밭대가 회사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와야죠. 아침부터 이거 못해 뭐 어느지 어떤 날 누가 부르면 밭대 갈 거라. 아이고 알았어 다 대단하다 원. 뭔 말만 하면 대단하고 대단 패짝패짝 진짜 에이 참 신경이 좀 아침부터 그냥 에이 그렇지. 아이고 야 이놈 믿고 안 열지 나 장례입니까 하영열하나구나. 네 내가 하영열하나구나 안열합니까 이거. 이거 전정 올해 들어오면 했지만은 끊을게 오늘 어느 회사 끊으면 좋지 모르겠지. 연 부문 게 뒤진 것만 끊어놓지게. 당신가 저기도 아무거나 슬쩍슬쩍 다 끊으면 되라고 말아. 내비 하여 끊으면 미국 안 열고. 전술이 하지 말아게 내가 끊을게. 뭐 아까 끊은 내버려 주시고. 아이고 삼촌 소감수다. 아이고 벌써 이제 밭에 나왔구나 얘. 저기 일요일에 아침 새벽부터 나왔죠게. 조반은 애띠가. 아이고 저 과자 시간이 몇 시라게 조반 안 먹은 과자 이렇게 밭에 나왕 이주로 해적이 여기는. 이쪽 새벽에 이게 어떤 이대경 이쪽 나왔 어디들 감속해? 아유 이제 밭에 가자마자 이제. 아, 예. 참나네 착한 나이라 야네 같이 전 농촌에 왕네 서울 살당 이대 왕네 농사 짓는 나이들이어서 정말 야네 참 부러울 나이들이라. 어스타. 죽어멍 아방 적것도란 일러지린 사난 얼마니 착한 나이들이라게. 예, 예. 아이고 그런 게 아니오다게. 아이고 밭일이 얼마나 힘. 아 이거 참. 아이고 삼촌들 말랑 언제 가라게. 그 삼촌들 납니다 아침. 야야 니네 삼촌들 제. 예예예. 삼촌 아이고 저 고생 정신들 없어 예예 고맙습니다 예예. 그러기. 대신 주는 게 좋지네. 아침. 우리도 이거 해야 될 거네. 우리도 자기 가게. 경기네. 아이고 허리 한번 가지고 저. 진짜 가슴이 탁 트인다 뭔가. 야. 진짜 이게 그 녹차라는 거잖아, 그지? 이거 냄새 안 맡아봐. 저기 너무 좋다. 저기 보여? 한라산? 오. 저기 보여? 바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공기도 너무 최고지. 진짜 바다랑 산이랑 다 있고 이렇게 넓은 녹차밭까지 마을 옆에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 찾던 그런 곳이잖아, 그지? 그런 것 같아. 자기야,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서? 응, 우리 나중에 아기 생기면 자연환경도 중요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아이? 아기? 에이, 몰라. 아이, 이쁘노, 왜 그래. 아이? 아이는 우리 이쁜 와이프를 닮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우리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자기 닮았으면 자기야. 좋겠어. 자기야, 어지러워. 잠시만. 이기기 맞아봐봐.
흔드는 게 많은 원. 아이고 나 진짜로 원 살지 못할게 원. 아이고 나 팔자도 원. 아이고 이거 보라. 아이고 사람이 들어와가면 알카 천하태평한 여론이라. 양 성희. 성희. 뭐 아니 좋은 날로 또 이대하장 조람수 가게. 졸야 나 정말 바쁜데 그걸 졸리가 있나. 저 요즘 같은 이 불경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어. 생각해. 영 이디 조람신데 불경기가 안 왕 어떤 버기쿠가 저 백기들 가면 저 시래기 영어꿈 저거라도 침썩에. 아이고 참 너나 잘 없어. 내가 예예 알았으나 먹과이 몸에 좋은 드링크식은 하나 줘봅시다. 저거 나한테 왕 초점지 한약방강 주려는 거입니다. 아 이게 허공 좀 낯선 거 있거든. 랑 형 한번 꺼내 봅시다. 그 형 어? 형이 먹는 거 있을게. 그 막 몸 생각하면 요자기도 보나 막. 야 근데 너 이거 너 안 먹어도 될 건데. 아니 나가 먹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밭에 끌상 가보나 막 몸 약행해. 뭐 하나 먹이 사쿠다게 이제 지금 막 삐져서 막. 막 사이 좋아졌지. 아이고 야 무슨 참 좋을 거 말고. 이거 녹용 들어서 녹용 들었어. 아 요즘에 슈퍼에서 녹용 든 거 팔아줍니까? 그거 아니 여기 소금엔 다른 거 들었지 여기. 이제 그 그냥 아니 여기 소금엔 다른 거 들었. 이게 나 먹지는 걸 그냥 너 비타민 음료수 그거 아니라는 게 이게 딱 지금인 15만 원 딱 나왔잖아 이거. 15만 원? 아니 아니 싫은 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더 열 팍 올라오면 또 팍. 넌 먹지 마라. 먹지 마. 형님 이제 약장시다 됐죠. 거기에 저 우리 저 집이 그 좁은 방에 숙게 그 내나 이제 한 사람 안 살아가나 이제 막 곰팡이 쓰고 하는데 그다 그 좀 누구 지나가다 오다. 저 집 바라보는 사람이 걸랑 속여갖고 나 줍사. 방이 동네 있으냐 물어보걸랑. 알았죠 알았죠. 돈은 어떤? 돈은? 그 외상 협석에. 하용 올려불지 말고해. 15만 원 맞다고 올려불지 바로게. 감수다 고생 없어. 영원한 나가 불경기라고 맨날 너네가 현금을 주구멍 이걸 뭘 사가든지. 하이 매달 없는 외상만 외상만. 저거 3만 원짜리. 야, 이 살바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우리 자기 제주도에서 나도. 살면 완전 건강해질 것 같아. 이게 제주도지. 우리 여기 오면은 매일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야, 자기야. 그치? 너무 건강해지면 어떡해 이제? 아이, 건강해지면 좋지. 애도 낳고 또. 아, 너무 세게 뜬다 자기. 자기 자 마늘도 듬뿍 넣고 자 고기 한 쌈 2번으로 들어갑니다. 쇼옹. 아이고 소도 먹지 말아야지 자기야. 아따 요망들 냄새인게 집에서는 하지만 아이고 식당에 꼬지와 마악장 냄새 개미 맛이 이쁜 건지 좋은 건지 부럽다라. 아이고 부럽긴 하다게 솔직히 아니냐 내게 우리도 좋지 여행 가나 여기서 해보면 게 저쪽 해보면 얼마나 부럽고 부럽게 아, 이거 오늘은 집이 가기 전에 우리도 잘 해보게 예. 신랑들한테 외치만 말아 건강하게 마시. 아 여기서 아이 어디서 게? 아이고 여기서도 이 무사 그냥 자꾸 물러서 가게 일도 안 하마. 아 이거 참. 아이고 진짜로. 와 이대왕 이거 호나 혼자 경영이지. 뭐 사업 기가 또 이제 밥 먹을 건데. 아 이거 밥은 밥이 고기 이거 피로회 복절하게 막 요새 고생하는 거 담고. 미시거라 나, 이거. 나 까죽꾸미 이거 밥하게 고생 햄서 이거 혼자 커요. 미시거라 이거. 피로회 복제게. 피로회 복제게 인형이다 먹지. 아이고 참 그 서방 사다 주면. 그냥 먹긴 하지. 맛은 좋은 게. 아이고 참. 걔도 당신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지 않아요. 이 만평 넓은 밭이 당신 초자 내는 건 나밖에 없지 않을까. 아이고 걔는 안 한 다행이구다 원. 아이고 나도 양 놈들처럼 양 어디 저기 놀래도 가고 싶고 아이고 여행도 가고 싶다 컸는데 원. 나도 학원에 다 가고 정하여. 알아서 혹은 저 초망 이제 해감시면 좋은 날도 있고 커주. 아이고 그 맨날 뭐 일렴전 막 아울리지 마랑 초망. 그, 그걸 혼번이 주 아니고 서방 주제인 게 이건가? 아 이거 나 아이고 나만 먹어 저게 이게 호나 더 그여 김이 알았어. 아이고 참 우리 먹게 이거 건배 사주기 건배게 예 우리 열심히 일하게 이 얘기 잘 살게 맞음. 예. 아이고 맛 좋다 이거 맛 좋다 아이고 맛 좋다 아이고 혼팽이 더 먹어. 예 선배들 빡빡빡 어, 저, 신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데 네. 저희 두 사람이 살만한 집이 혹시 있을까요? 와, 아이고, 저 우리 동네 막 집들 하수다 하고 저 어떤 집 주담? 저희가 아직 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처럼 조금 이쁘고 작은 집 구하고 있는데. 아유, 그런 집이 있을까요? 너무 이뻐가지고. 아, 깜짝 놀라. 그렇게 너무 이쁜 집이 있을까요? 저 경막 이쁜 집은 아니고 저기 저 공구에 저 우리 저 집이 그 좁은 방에 숙게 그 내나올 이제 좀 누구 지나가다 오다 저 집 바라보는 사람이 그걸랑 소개하고 겁나 줍사. 아 우리 집이 딱 좋혀. 아 또로 딱 독채 또로 돼 있고. 예. 아 정말. 마당이 막 쭉쭉 우리 집이. 나무도 하게 심어주고. 마당까지 있어요? 딱 저 들어간 얘기 들어. 네. 이게 이제 없어. 와. 아 이거 딱 좋은 집이다. 딱. 저 영 다녀보면 알겠지만 그 쭉 마당 넓고 나무 영 잘 심어진 이 저 집들이 잘 어쩌게요 준 게. 아 서울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집. 엄청 비싸거든요 서울에 나무 있는 집이. 서울은 그저 그런 마당 있는 집이 있어 얘기도 이게 저 제주도니까 그런 거지. 나무 안 좋으니까 나무. 좋아. 네. 아기 신랑도 나무고 주로 빼짝 말라가지고 이 나무니야. 집에도 나무, 문 열면 베끄지도 나무. 마른 장작. 그저 그 정도 집 허전하면 연세로 요즘 시세로 한 650씩 해요. 1년에 연세로. 비싸지도 않은데 650 비싸게. 근데 나가 저 특별히 저 육지서 오고 수년 부분한 나 500꼬진 해주라. 500요? 연세 500개. 연세 500이면 뭐 1년에 아이고. 500이면. 싼 거 주게. 아 혼달에 42만 원 밖에 더 얘기해. 괜찮. 42 곱하기 12하면 딱 나오는 거래. 그럼 헛걸랑 빨리 저 계약금 조건이라도 하고 계약하면 50만 원? 그렇지. 어. 저기 딱 안 그래도 계약금 50만 원 들고 왔는데. 예. 바로 이렇게 계약. 맞지 이거? 맞죠. 예. 예. 50만 원 해. 하여튼 우리 동네 그 주민이 된 걸 환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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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어. 하고 환영하는 뜻에서 그 이 사람. 아, 너무 열렬히 환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 예, 예. 하여튼 저 예, 가지고 예. 빨리 저 이사 오는 날 잡으면 나중에 잔금 하는 걸로.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 후회 안 할 거 그런 집이 요즘 어쩌 그런 집이게. 역시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경불하시면 이거 못 한다고 이게 저거. 저기 저 영구멍도 안 신 게 저 우리 이거 뭐항 한번 해볼까 마시몰라도. 그래도 저쪽에 버사 자체도 하면 돼요. 나 그랑 비운 날랑. 아니 그는 마치 전쟁형 검지령 어떤 뭐 하나는 이게 뭐 그거 다 해준 어떤 그거 어제님수가 그거 뭐 여행 놀 때만 놀아볼지. 이거 심은 해도 돼요. 마수다게 뭐 놀래 댕길 때 댕기고 그거 볼티가 놈이 함으로야 집이들을 해보지 못하고다기. 온 요거 조금 어제는 요디서 전 나와. 저디도 무시고 지금 요디서 전 나와. 그것만 딱 보면 화나도 못해 이놈 무시다. 욕심이 오다. 욕심이라 높이로 그냥 확확 커민될 걸 인형만 해 돈이게. 돈이 많이 대미쟁경 하지 마랑. 다 늙어가는 생각도 해야 돼요. 살아오쟁 놈도 돈 헛쓸 충칭을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어디서 오십디가? 아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그래서 예. 아이고 어떤 갱 만만 어디서 갱 한남이까지 갱 찾아나니 이게. 아. 예. 먼디서? 뭐 먼디? 아 뭐. 뭐, 아, 먼지. 아, 요즘 미세먼지 진짜 심각하잖아요. 아이고,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예. 아이고, 땅큐이 안 해. 우리 거는 막 하나도 모르는 거 닮은 게 이게 무슨 미세먼지, 미시 그. 예, 못 알아듣는 거. 아예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좀 몰라요. 아니, 알아들으면 말을 해야 주게. 해야 주게?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아무갱이라도 걸어야 돼요. 아니, 들풀 거나면 돼. 여기 말을 이용 걸으면 이용 섞어 말을 걸어야 주게.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 니네 우리 걷는 말 모를 거고 네. 가볼라 가면 자기들 가라. 아, 우리도 일년에 가라. 일을 해서 할 거 둘이 일을 해서 할 거라면 난 혼자 말 저기 자기 절에 가볼래. 저리 차탈에 가볼래. 아, 니가 이렇게 빡글지 마라. 그네 아가씨 꿉딱한 아가씨 손 주면 헌정 저리 가야 돼, 크라. 야, 시끄럽다게. 그래, 자기는 가볼라게. 자기야, 반겨주시는 건지 우리 혼나는 건지 모르겠다. 일단 가시라고, 아니, 가라고 하니까 가자. 우리 말 하나도 알아듣고. 아이 곱다컷 나이에만은 탕 서울 사람 산 네 말을 정확히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안전히. 여긴 것 같은데 주소 보니까.
진짜. 귤좀봐. 아니 근데 이런 데 살면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것 같아. 어, 조심해 앉아 자기야. 조심해 앉아. 괜찮아? 어 괜찮아. 자기야 여기는 봐 줄도 이렇게 크고 자기 얼굴만 한데? 진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그냥 이거 까서 먹으면 되지. 한번 먹어볼래? 예 이장님 알았어. 안 까지는데? 예? 맛있겠다 이거. 예. 그 저 누구신데 지금 주인도 없는 집이 들어와 이거 저 모임수가 이리 거타잔. 그러시는 대구 누구신데요? 저희 우리 집입니다 이게. 아 누구나면 그 귤은 무사 따부럽디가 또. 이 땅에서 그냥 주웠어요 이거. 귤. 뭘 땅에서 주울 말이야? 이 꼭지가 이거 금방 타신 게 그 보난. 아 참 진짜. 아니 누구신데 지금 자꾸 저희 집에 불쑥 들어오셔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약주 한잔 하셨어요? 누구시냐고? 아니 당신은 누군데 여대왕한지 아니수가 이거.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저희 집이에요 여기. 네? 저희가 살기로 계약하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지금. 뭘 누구 주인도 네? 신 계약서를 누가 쓴다 말일까? 무슨 소리야? 갈게 가세요. 저희 집입니다. 누구랑 계약했냐고? 슈퍼 아저씨요. 슈퍼 아저씨. 슈퍼? 예. 참 이상한 사람. 아 나 이놈 형님 여기 고만히 앉아 있어. 어디 가지 마라 고만히 있어. 아이고 나 이 형님 진짜. 아이고 진짜 경찰들 다 있어. 물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런 사람도 살면 나 못 살 것 같아 저기도. 뭐라고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지. 아 다리야. 아 양성이. 어. 아 형 진짜 해줘도 너무 힘들다. 무서워 이거 무서워. 아니 어떻게 형네 집일까? 우리 집이. 아 우리 집을 무사 형이 다 포라먹을 놈이가. 야 너 말을 좀 시. 야 나가 그 너네 집 포라먹자는 경 있나? 너 어 파티 간 거 나가 뻔히 알고 전화해보면 너 저 파티 가면 전화도 안 받고. 걔는 그 집 빌려온 사람들 가불가불해 그냥 나가 우리 집에 냈지. 어찌됐건 순서가 있고 철회가 있으신 거 아닐까? 철회가 야 나가면 뭐 어? 무시가 계약금 받아 나가 10원 한 장 뭐 먹자는 계약금 너 경사형구나 너희. 나 경은 사람 아니여. 자 너 주제 딱 계약금 주게 그래. 10원 한 장 손 안 댕 딱 가져이시나 가져가라 가자. 너가 아침형 나한테 그 집 알아봐주래 알아봐주란 고맙단 소리 못할. 아이고 아니, 나 이런. 아니, 나 야 됐다. 미안해 오다기. 너 앞으로 저 다른 전방에 한 거 사라. 이제 오지 마라. 너 아니, 형이... 무조건 앞뒤 얘기 들어보지도 않은 경 막 성질만 내고 그 버릇 고쳐 너 그. 미안합니다. 난 아까 갑자기 이거 계약금 있고 와. 그래. 이거 얼마인데? 50만 원 받았다 왜? 나 10원 한 장 뗀 중 하나. 아유 나 경은. 너 연세 하고. 그거 400도 못 받는 거 나가 그 사람들한테 고란 500 받은 10% 나가 딱 받은 50만 원. 막 가라게. 형님 개미 예 이거 저 고생했어 형님 죄송한데 이거 저 얼마 안 됐어만. 아야 안 받아 그래. 형님 에이 밥 쓰기. 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고맙다. 네, 아니 고마울 건 없고 예. 아까 저 낮에 우리 각시 주전 산 드링크 값이란 그 외상 하지 마랑 이걸로 물어봤어. 나 감수다 해. 형 고맙수다 해. 예. 저 아이고 저 참 피도 눈물도. 근데 외상 값 받은 한 대입 해줘. 그 3만 원짜리다. 아이씨 실려는. 아이 실려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일단은 이 금액에 우리 동네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조용하고 이 깨끗한 동네에. 그 저 슈퍼 우리 저 상홍이 형님이 매사 그렇지만 분시없이 저 주로캠을 하나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에 드리는 거보다 예. 자, 이거 나 도장도 하시나? 한번 보시고 이거. 네. 아까 화낸 건 좀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예, 예. 실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거 밑에, 예. 아, 됐네. 그거 저 이제 계약서도 다 쓰고 했으나 저 그립다 저기 경로당에 어르신들 계시나가 인사들 해볼게. 인사요? 아 어르신들 인사해야 될 거 아니고. 아니 뭐 인사야 뭐 살면서 차차 그 오며 가면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되죠. 뭐 굳이 번거롭게 찾아갑니까 저희? 그런 거는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하는 건 그냥 평상시 인사고 이사 와서 이 동네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고식 인사를 해야 된다 말이구나 이게. 아니 개인 프라이버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지 인사까지. 이 사람도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참이. 아니 이게 어른들신데 동네에 이사 왔을 때 인사하는 게 뭐 잘못된 거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아니 저희 좀 편안하게 쉬려고 이렇게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건 좀 너무 좀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야 거추장스럽고 좀 예. 불편하다. 예 불편해요 좀. 재미가 없던 걸로 했나? 무사. 참 성격이 그렇게 급하세요. 아니 무사 이게 안 하면 되지 그 인상 써가면 서로 그거. 제주도 왔으니까 저희가.
인사하러 가요. 예, 제주도 법을 따르겠습니다. 아, 예, 예. 말이 오면 제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또 예. 보나 이거 아까도 막 눈치 보먹이는 햄성기 이거 이제 이 동네에서 막 흔하고 우리 동네 인심이 좋습니다. 야나 놈이 거 타먹지 마라. 우리 반짝 앞에 강 보면 인심이나 이런 것도 한식 타먹고 오면 살면 되겠지.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 갈 것과 김이. 예, 인사 가겠습니다. 예. 예. 인사 가. 아이, 으치. 아이, 저거 왜 계약서 쓰고. 뭐 50마리 꼬개. 네. 120개. 70개. 나 90개. 아, 왜 나 얼굴 미쳤어, 저기. 아, 여기입니까? 어, 저기가 어르신들이 항상 보이는 동무다. 아이고, 참수다. 조감수다. 참수도 했던 화두 참수가. 이거 이게 심심 먹으라는 게 우리 할망 하라는 건 심심풀이 주게. 아, 근데 삼촌만 하였다 그 남다 이게 보는 이제 앞에 다 있어. 지, 저 다른 게 아니고 예. 우리 집 좁은 방에 이사 올 저 신혼 부부만 쓴 인사하셨어. 예, 네, 저희 그 다음 주 이사 오게 될 저희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각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쁘죠? 이거 곱고 깨나저나 참 좋은 각시 있네. 깨나저나 저쪽 곱다 꺼나 이게 돌아만 사라지 기냐. 했네. 아. 전라도 사람. 아, 여기 저 제주 말은 참 아직도 못 알아들었네. 삼촌. 경화주게 모르. 삼촌들이 어떤 저 잘 보살펴줍서 해. 얘게 아이고 경화주게 아이고 보살피고 말고 이 촌이라도 막 살긴 좀 해.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막 좋아 이대왕 살아가면 아이고 이제 처자누나네 참 착하다 잘 내서 잘 놀아서 착하다 착하다 아 저희가 좀 심성이 착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어떤 삼촌네 화토 더 치기 싶을 거야 어떤 아 이거 철없는 게 야 마무리 해다 이거 진영 세우지 마라 이 보내줍석이 이제라 니네 볼일 보라 우리도 이거 야자아예 그리고 또 그냥 또 하시면 입이 심심하시니까 저희가 좀 뭐 얼마 안 되는데 좀 사왔습니다. 좀 드시고요. 아이고, 고마워. 피차라도 주축해, 이거게. 아이 바로 또 가시네. 니네 먹좀 부자 아재로 안 되게, 이거. 그래도 또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아니, 예. 바쁜 사람들이 제일 감사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농식자에. 예, 잘 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아, 이거 진짜 짐 장난 아니다, 이거. 자기야. 응. 와, 이거 어떻게 언제 다 옮겨, 이거. 일단은 무거운 거 내가 옮길 테니까 좀 가벼운 거부터 좀 옮겨 봐, 자기야. 어? 가벼운 거부터. 먼저 들어갈까? 그거 너무 가볍다, 자기야. 근데 좀 이런 것도 들고 가고 그래야지. 안도와도 일단 이거부터 좀 옮기고 봐. 어? 어디 오신? 어, 아니요. 근데 여기는 기사도 막 왔잖아. 막 도와주셔서 떠날 거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나 저 마을 볼일 보러 갔다 한 청년회 사무실에 잠깐 있는데 저 청년회 회원들 있고 하는 우리 이사와 함께 내는 아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 삼촌도 고쳐 오시고 우리 청년회 회원들이 이 고쳐 도와주게 됩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만 도와줍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거부터. 네. 아, 그거부터. 아니, 너, 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자기야, 아, 네, 자기야 네, 들고 가. 네. 아, 이거. 네. 아유, 무거우신데, 아, 허리 조심하세요. 아유, 어르신, 허리 조심하세요.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저 같이. 도움 좀 해야 되겠네, 이거. 예, 예, 예. 삼촌님은 예. 가벼운 걸로 다른 걸로 들려줍시다, 예, 이거. 아, 그걸로. 아, 이거. 나 심혈이라, 내게 심혈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것도 예. 무거운데 이거.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들 친절들 하시다. 쉽네. 우리 자기 많이 키웠구나.
자기야, 자기야. 나야. 자기 오나.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토스트를 만들었어. 먹어볼래? 처음으로? 응. 자기야. 와, 처음으로. 어때? 어때? 맛있어? 먹을만해? 방금 먹어봐. 조금만 먹어, 자기네. 자기가 이제 행복인가 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 원래 양 이사 온 사람들이랑 양 동네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져 살아서 양 동네가 화목하고 양 막 좋을 거 아니까. 근데 양 요즘 이사 온 사람들 보면 양 저기 저 아이고 저 색신 양 저 주룩 바짝한 너 집어근에 막 동네 휘가라 다니면 저 동네 사람들도 막 머리 걸을 건디. 아이 건디 나도 양 요즘 양 배 나와네. 운동 이사 될 건디. 아이고 가만 있어. 야 색시. 에 나도 이거 변사하는 거다. 나 저리 불편하냐. 야 색시. 두렁 박진동이다. 아이고 반갑다. 아 헤라 씨는 이 제주에 네. 얼마나 사셨습니까? 저는 제주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와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제주말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음식점을 가도 또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해도 이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많이 네. 또 배우고 오늘 또 이제 제주 도민들 분은 어떤 말을 쓰는지 제가 네.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쫑긋, 기권 바짝. 네. 개미 테스트 오나? 이 프로그램이 소감수다 아닙니까? 소감수다. 네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담소담 이야기를 나누다? 아니 소 쇠게 쇠. 아 진짜요? 쇠가형 가는 게 소 감수다. 소 거기 감수다. 아 소가 감수다. 말이 가면 뭘 감수다. 아 개가 가면 개 감수다. 아 개 감수다 소 감수다. 그럼 오늘 네. 소가 확실히, 나오는 건가요? 아니 확실히 속으신 겁니다 지금. 아 아닌가요? 네. 아 이처럼 우리가 네? 막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하는 게 아이고 폭삭 소감수다. 아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아, 소가 가십니다가 아니라. 네. 제주어가 많이 어렵네요. 이렇게 네. 속 뜻을 알면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많더라고요. 개미 우리 소 가는 거 한번 복함하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한사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먹음죠, 먹음. 맛있겠다. 아이고. 소금 먹지 말아야 신작이야. 소금까지 먹게 됩니다. 아따, 요망들 임신 게. 집에서는 하지만 아이고, 식당에 꼬지와 마음정 임신. 요거. 네. 요망들 임신 게. 이거 무슨 말이라 우리 좋게. 요망들 냄신 게? 요망들 임신 게. 임신 게? 이 요망한... 요런 요망한 지금 제주에서는 요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헤라 족회 형 말을 나눠보난 막 요망진 게 왜요? 그 이 상황에서는 요망을 떤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윗사람이 볼 때 아랫사람이 뭔가 똘똘하고 자신 있게 한다 뭔가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아이고 막 요망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좀 요망지나요? 네. 이해를 했는데 이게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긴 하네요. 기죽에는 뭐라? 기죽에? 기가 죽었다? 응? 기죽에? 기집애? 기죽에? 기죽에? 기죽에 할 때는? 기죽에? 맞지? 그러면. 맞지. 기죽에. 기죽에. 네.
잘 내면서. 아주 막 요맹진 게. 기죽게.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데 저희 두 사람이 살만한 집이 혹시 있을까요? 와, 아이고 저 우리 동네 막 집들 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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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수다 무슨 뜻일까요? 하수다. 막 하수다. 네, 막 하수다. 예. 하수다. 뭔가 하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같은데요? 아, 하다. 네. 아, 이걸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되나? 힌트 좀 주세요. 집이 있나요? 하니까. 네. 집이 막 하수다. 아, 집이 막 있다. 있다. 많다. 있다. 아, 많다. 제주에서는 하영이 있다. 네. 하영하면 많이 있다. 하영이 있다. 예. 네. 그럼 반대말은 호썰 있다. 호끔 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영 있다. 하영 있다. 호끔 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어떤 갱 말 많은 데서 갱 한남이 꼬지 갱 찾아난 얘기. 아이고 어떤 갱 말 많은 데서 갱 한남이 꼬지 갱 찾아난 얘기. 어떤 얘기는 먼 먼은 이 한남이까지 찾아왔으니. 한남이까지 찾아왔음이. 예, 네. 있음이? 아닌가요? 어째서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먼 한남리까지 찾아왔느냐? 아. 먼먼헌.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됐습니다. 먼먼헌. 아니, 말을 해야지. 해야 주게.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아무갱이라도 걸어야 돼요. 걷는 거는 알아듣습니까? 걷는 거? 걷는 거? 걷는 거? 걷는 거. 아, 말하는 거. 아. 보라보라. 말해봐라? 아, 말해봐라. 아, 이러지. 고라보라 하면 이게 말해봐라인데. 아, 고라봐라. 뭐뭐 하는 거, 말하는 거 할 때는 네. 골이 아니라 곧는 거. 곧는 거. 그래서 제주어가 어려워요. 아, 좀 고라봐라 예. 하면 코를 고라봐라. 아, 뭐 이런. 코를 고라봐라. 이런 고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기꾸냐? 아짝 없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감수사에 예.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무슨 거 생겼죠? 1인 미디어 코너. 1인 미디어 코너? 예, 그러면 해볼 때가. 아니, 난 여기 출연도 처음이다. 이거. 뭐 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초자가든 뭐든 자기가 컨셉을 잡아가지고 1인 미디어를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아, 다 PD가 돼서, 개인 PD가 돼서. 예, 예,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강 PD, 부 PD, 송 PD. 아, 나도 이제 PD. 이제 PD. 걔는 이리 오나 좋잖아. MC도 해보고, PD도 해보고. 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아, 자, 우리 세 명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뭐지 이거? 아니 이거 예 뭐 좀 기가 막힌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한번 가망냥 쭉 한번 어디 봐야 되겠구나. 이 마을 뭐 주특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언니 이거 어떤 고스러운 냄새가 남수다. 이거 한번 강 박으네. 어떤 건지 한번 강 봐야 되겠구나. 그럼서 강 보기라지. 야 이거 아이고 삼촌들 소감수다. 양 이거 뭐 만드는 거? 고시렁한 냄새 남수다 이거. 맛 없어 손으로 와 이거 미안해. 이거 먹광 이거. 이거 예 동그랑 땡맛인 게. 동그랑 땡맛이? 예. 이 속에 뭐 들어갈 맛이? 버섯하고 두부하고 예. 고사리하고. 고사리에 들어갈 예, 맛이? 예. 파프리카하고. 이야. 돼지고기하고. 이야. 아, 몸에 이거. 좋은 것만 했으다. 예 이거. 맛이 막 돌 거다. 또 먹고 좋게 해봐. 양 이런 맛일 수가. 예, 예. 막 맛좋지. 양 이거 양 나 먹어본 중에는 양 제주도에서 최고다. 그거는 예. 또 이거 뭐 임수가 이거. 예. 고사리빵 맛이야. 고사리빵. 야 이거 예 진짜 이거 좋은 아이오. 디오드가 예, 이거 좋은냐 이거 생각이 나냐 지금부터 해서
한남에서 최고로 소질을 가진 현순자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국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까 마신. 예. 예. 자, 자, 박수, 박수, 박수. 예. 아이고. 예,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선생님 같죠? 이렇게. 아니, 제가 아까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뭐 가죽 공예인가 뭐 만드는 그 조그만 공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소확행이 아니라 요즘에는 소소하게 만들면서 느끼는 행복, 소만행이 또 유행이잖아요. 소만행. 그래서 약간 좀 알록달록한 저 집에 가서 뭐 좀 만드는 행복을 제가 카메라 한번 싹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와, 분위기 제일 좋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없나 보던 찰나에 이 공방에 보여서 들어왔거든요. 야, 좀 느낌이 제대로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 그러면 활용도도 높은 그 키링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카메라 보고 출발을 외치게 하나 둘 셋 출발! 됐어. 자, 이제 준비 다 되셨죠 선생님? 자, 이제 키링 만들기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어떤 것부터 시작하나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출발! 잘 가라. 아, 잘 가라, 잘 가라. 동아 어디 가네? 아이고. 아이, 수고하십니다. 청년 회장님 아닙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남리 청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아, 인상이 굉장히 좋다, 예. 자, 오늘의 1인 미디어 저는 한남리 청년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1일 리포터가 돼서 우리 저 청년 회장님이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한남이 청년 회장으로서 이런 1인 미디어는 안 해봤는데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도 그래도 네. 마을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저희 마을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저 오늘 컨셉이 어떤 데입니까? 어떤 컨셉으로 1인 미디어를? 제가 이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가지고 마을의 어르신이나 저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나 고민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야, 역시 청년 회장님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직접 셀카 네. 찍으시면서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지금 녹화 되나요? 예, 예. 저기 우리 시청자가 보고 계시니까 예. 저기 박은혜 예쁘장하게 자, 저기 보십시오. 예. 아이고, 예, 예. 처음에는 요거를, 요 반죽을 떠가지고. 떠가지고. 손으로 예. 요렇게 예쁘게. 그냥 야이를 영 빙글빙글 돌려왔어. 아, 너무 빙글빙글 하지 말고, 예. 야, 정신 섞어주면 맞아서. 맞아서 하시고. 예, 이게 이것도. 예. 고양. 예, 넓힌 다음에, 다음에 이거. 팥 대신 이거. 고사리, 버섯, 합작. 예, 예. 안고 예, 두 가지만 놓아 있는 거라고 고사리만 놓으면은 너무 닉닉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그러면 야일 영 나그네 그 다음 야일 어떤 예. 맛이 야일 영 없어요 이렇게 오므라지게 접어 오므라지게 접어 그네 오므라지게 접어 뱅뱅 돌리라 손바닥에서 예. 요렇게 아 설설 예 그러면 이거 이쁘게 나왔지 아, 잠깐만 예 영영 그거 누르면 안 되는 거 아 누르면 안 되는 거 예 누르면 야이가 또 혀뜩형 머리가 까져버려 아 머리가 까져버려 누르지 마라. 이게 아이고 참 이것도 이쁘게 만들어야 떨도 이쁜 떨 나고. 아이고 나도 그냥 며느리도 이쁜 며느리 하고 경허는 거 아닐까 이거. 그거 예. 너무 뜨겁다 해. 아이고 뜨겁게 아, 예. 금방 나온 겁니다. 예 뜨거워. 예, 예 선생님. 아 이거 맛. 예 맛이 이거, 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 어떻습니까? 이거, 네, 맛도 싸게 이거 빵도 어떠거나 요추로 몰랑몰랑하게 되시니까 이 빵은 속에는 고사리하고 표고버섯 설탕 대신 이거를 넣었습니다. 이거 놓으니까 예. 맛이 너무 좋아 맛이 오리지널 예. 빵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한남리 고사리 식빵 화이팅! 예, 호금. 아, 더워. 영합니다, 그냥. 그냥 묘하게양.
가죽을 바느질을 해야 될 건데 이따가 네. 바늘로 그냥 뚫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크처럼 생겼죠. 그리프라고 하는 건데요. 미리 이걸로 구멍을 뚫어주고 왼손을 잘 붙여서 이 그리프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그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저도 또 선생님의 옆에서 남자라면 좀... 망치질이죠. 네.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때리면 되잖아요. 구멍을 다 냈으면 네. 이제 실로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바느질로 스티치를 주는 거죠. 그냥 아, 이렇게 장식이죠, 장식. 아, 스티치. 네, 영어 많이 나오네요. 스티치. 아, 이렇게 자꾸 뭐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한번.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가까이는 잘 안 보여요.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아, 이게 진짜 이게 돋보기예요, 이게 진짜. 진짜 이게 돋보기예요.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손을 이렇게 맞대가지고 이렇게 네. 자 여기 보세요. 눌러서 네. 제가 가죽공예를 처음 배우게 된 이유는 변하면 변할수록 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손때 묻으니까. 저는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로 배워볼까 하다가 제대로 꽂힌 거죠. 근데 그 잠깐 토크 나는 그 사이에 또 완성을 하셨어요. 와 속도 진짜 빠르시다. 자, 키리키리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와. 아, 오늘 송PD의 첫 번째 그 영상에 또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특별 이벤트 10초 동안 이 네. 공방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한 번이에요. 준비되셨죠? 시작! 네, 남원은 함남리에 있는 윤둔형 가죽공방의 작업실을 운영합니다. 가장 야호라고 합니다. 가죽공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가 아니면 자 끝났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0.88초도 인심 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저는 누굽니다 하고 끝이 났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남리 가죽공예 치면 딱 하나 나오죠? 아 그럼요. 검색하셔서 또 많이 좀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이 청년회장 오기런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남 마을 주민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의 고충과 고민 이런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회장이 간다. 간다. 보시죠. 노래소리 들리죠. 아 여기. 네. 예.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아 이. 미리 섭외된 게 아니고. 아니요. 그냥 직접 그냥. 지금 보세요 이거 제가 파는 모습들. 아. 속에. 계실까? 아 이거 청년회장입니다. 아. 제가 이 마을 주민도 돌아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고민 좀 들어보지는 아쉽다. 나 우리 동네 제일 필요한 건 이 큰 길인데 이 차 네. 와릉와릉 퇴장도는 거에 겁나가지고 저 방 밑에 관해 주시면 좋구라요. 나 그 이장님한테 골프다. 알았어. 이거 방격대 관아 얘기는 지금 방격이 있어. 네. 이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 들어가 보자. 네. 아 이거 정례장입니다. 어떤 여기 다 모행해 수고. 놀러 왔지요. 아 놀러 왔어가. 네. 아유. 먼저 자기 소개 하시고. 안녕하세요. 한남이 분회장 김미령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박충이 됐죠. 네. 자 이제 뭐 고충. 네, 이제 고충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남이 애로사항이 솔직히 분유연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조금 문제점이 있긴 한데 여기 사모님 들어오면 돼요, 마시. 문제는 안 돼요. 뭔 얘기를? 사모님 좀 당장. 가족 회의를 통하여. 사실 저는 한남리 주민분들이 잘 몰라요 얼굴을.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일단 무조건 이제 방구 웃으면서 고개는 숙이는데.
그거는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저도 몰라요. 네. 어, 몰라. 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네. 그거 저 오늘 하루 아주 날씨까지 많이 받쳐졌는데 정말 배울 게 많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1인 미디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회장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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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들 항상 오지 않습니까? 어, 엄브라이언. 예, 오면 막 귤도 사가고, 뭐 네. 갈치도 사가고 오지만은 네. 기념품도 많이 사죠, 기념품. 아이들 뭐 초콜릿만 사가더라고. 초콜릿. 예. 옛날에 뭐 돌나르방. 예. 요즘엔야 예. 이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예. 아주 빠르게 바뀌죠. 뭘? 좋아하는 게. 어. 예, 그러나 그걸 쫓아가지는 이 젊은 사람들의 그 감각과 아이디어로. 그걸 쫓아가야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아, 이거나 나가 이 한명 생각해봐도 이 뭘 네. 퍼라시면 좋을지를 전혀 모르거나. 우린 모르지 우린. 이 젊은 아이들은 아이디어가 좋아하니까 어, 어. 이 머리가 팡팡팡팡 돌아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 그 트렌디한 아이템을 만드는 트렌디가 뭐라 트렌디가. 이스닥의 감성 아이템. 아 감성. 아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예. 좋아하는 트렌디한 그 감성 아이템 만드는 데 나가 돌아가 크면. 그런 기도 그러니까, 있어? 아, 오늘 나가야 공부를 제대로 어. 와봤어 와봤어. 아니 어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아니야. 야 이거 작업 이거 작업하는 공방이니까 네, 네. 작업을 하고 있네. 이게 제주도 관련된 네, 네. 기념품을 만드는 곳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주 감성 특히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그런 네, 감성 제품들이 대략 종류가 많습니까? 여기서 만드는 게? 제주에서 인증받은 캔들 네, 초 종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직접 디자인한 디자이너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증을 받는다. 눈감 좀 몰랐어요. 아 저희가 이제 핸드메이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증서들이 일단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원자재 인증서들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제품 제조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인증이 돼야 되고. 어 이런 게 인증받은 제품입니까 요거. 네네. 이야 이 투명한 이 바다 소울. 네. 이런 거 하나 사다가 이게 탁 책상 위에 아니면 네. 집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주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걸 혹시 그 직접 네. 이렇게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 당연히 가능하시죠. 네. 이제 파란색을 부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시면 좀 더 바다 느낌이. 아 이게 근데 향이 나구나 여기서도. 네, 향이 아주 좋습니다. 각자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서 예, 예, 어, 예, 어떤 예. 게 더 우수한지 좀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보이는 이 머리. 뭘? 예. 벌금은 머리 이게 이후에 들어 이후. 어, 이후 해수욕장을 상징하는 예. 머리고 예,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딱 보면 제주도 푸른밤. 푸른밤은 어딨습니까? 푸른밤. 이 위에 이게 퍼롱이에요. 아, 푸른밤. 예, 예, 예. 이 작품의 이제 제목은 네. 고래의 꿈. 사실 그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고래와 우리 사람, 사람의 꿈이 같은 꿈인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상징하는 고래의 꿈입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판매하는 쪽으로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런 건 나도 안 팔리겠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아 6세 미만? 네. 어린 친구들이 와, 애들은 막 와자자하고 좋아하거든요. 제주도의 초가집, 일출봉, 해녀 이런 것들이 요 작품 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진짜 많은 분들이 아까 그 감성 아이템으로 충분한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다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여기 저희 공방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도를 위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 저기 매장, 퍼레디 때는 뭐 거기랑 또 한번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가시죠. 아, 당신 여기 정리하시고 우리만 간다, 우리만. 그럼 이거 펄제놈은 지나다니는 사람인지 옵제놈 퍼는 것과 이거 어떤 퍼는 것과 펄제놈 그게 걱정이 있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도 홍보가 많이 돼 있고요. 해서 보통은 이제 관광객분들, 개별 관광객분들이 아름아름 예, 핸드폰 보면은 다 나와요. 어디 가면 뭐 판다, 매장 어디다 다 찾아오고. 이야, 거기 아름아름. 뭐, 나도 그걸 잘 배워 살았거든요. 영 안 돼요. 소문드럭만 가능하니까 말이지. 저는 감성 아이템으로 정말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해. 자, 우리 제주 감성 아이템 세계를 향하여 화이팅! 솔로 sang it. You were destined.